비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레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와 달리 일요일날 날씨가 상당히 좋은 날씨입니다. 군산에 있는 형제님들께서 담양 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신다고 하셔서 같이 그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여기 많은 라이더분들도 계시고 많은 바이크들도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안전하고 즐겁게 그렇게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출발했습니다. 정말 여러 대의 바이크들이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군산에서 출발한 팀 외에 익산에서 출발하신 몇몇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김제 벽골제라는 곳에서 지금 합류를 하기로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도 일요일이라 상당히 많이 닫았네요. 한 세 군데 지나쳐서 간신히 농협주유소 하나 있어서 지금 형제님들 기름 넣고 있습니다. 아마 전라남도 광주에서 오시는 그 형제님들까지 합류하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20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정말 많은 바이크들이 오늘 전라남도 쪽으로 투어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전라남도 쪽으로 형제님들과 함께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 다섯 대가 로드 쓰고 지금 제가 백밀러로 한번 보여드리면 뒤에 따라오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대수들이 오늘 전라남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전남 담양인데요. 광주에서 마중발이를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수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라남도 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훨씬 좋아지네요. 역시 이렇게 북도하고 남도 날씨는 정말 온도 차이가 몇 도 이상 나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라남도 쪽으로 투어링을 갈 때 항상 뭔가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정제했을 때 형제님들 한번 다 담아드려야죠. 한번. 와, 이제 조금 도심지를 빠져나와서 이제 경치 좋은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앞에 자전거 싣고 가는 차만 아니면은 조금 예쁘게 달릴 수 있겠는데, 뭐 원청 여기가 좀 뭐 위험한 커브니까 천천히 가는 게 맞겠죠? 아, 시원하다. 경치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가 내장 야영장이라고 써있네요. 내장산 쪽인가 보구나. 아, 경치 너무 좋은 것 같아. 경치 너무 좋죠, 그죠? 빠르게 달릴 거 없이 천천히 이렇게 달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내장산 휴게소 같아요. 내장산, 아,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나오네요. 이쪽 정읍, 이쪽이 강천산. 여기 형제님들 서 있는 김에 한번 촬영이나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 아,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열 아홉 열 열 세 거의 열다섯 대 정도 되네요. 커브가 만만한 커브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안 되겠어. 스텝이 쭉쭉 끊는 소리가 다 나네.
참치 진짜 멋있네. 제가 억지로 영상을 지금 안 끊고 그냥 한번 재밌게 한번 올려보려고 안 끊고 있습니다. 경치 아차 너무 높았다. 위험해. 이렇게 붙으면 앞차가 쓰면은 코너링 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너무 붙으면 안 돼. 확실히 할리 데이비슨이 이게 소프트웨일 라인업에서 이런 코너링 할 때 쫙쫙 그 스텝 긁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네요. 제가 타는 이런 스포츠카 계열은 바이크도 높고 이렇게 스포츠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머플러가 약간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텝을 긁히려면은 거의 알차처럼 많이 붙여야 긁힙니다. 다 내려왔네요. 오늘 날씨 정말 시원하네요. 이 나무가 입합나무인가? 무슨 나무인데 이게 꽃처럼 이렇게 나무에 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부르니까 날립니다. 멋있네요. 맨 앞에 두 분이 로드를 서주시고 계신데요. 광주에서 오셔서요. 마중발이 하셨어요. 편안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대가 대열 주행하는 것도 물론 굉장한 묘미가 있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많은 바이크들이랑 대열 주행을 해보기는 처음이라서 조금 낯설기도 한데, 이게 또 솔로 라이딩은 또 그만의 또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대가 대열 주행을 하는 것도 저마다의 규칙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이렇게 대열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또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게 강천산이네요. 정말 아름다운 산이에요. 인공으로 만든 폭포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형제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여기로 가면 강천산, 여기에서 직진으로 하면 이제 순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와, 메타셀카야 이쁘네요. 자, 식사 맛있게 하고 이제 복귀 라이딩에 들어갔습니다. 코스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가다가 임실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복귀하는 방향으로 익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군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심히 안전하게 복귀 라이딩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담양 메타세카이어 길이에요. 이쪽으로 쭉 걸어갈 수 있는데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1인당 1,000원이었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꽤 사람들 많죠, 저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임실군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좌회전하면 이제 전주겠네요. 전주로 가는 길이죠.
군산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조금 영상을 담았는데요. 평소에 타던 것과 다르게 많은 형제님들과 같이 탔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일요일에 이 시간을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내일부터 열심히 라멘을 또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야, 여기 기차 만나기 되게 어려운 곳인데. 와, 기차 간다.